오늘 서울대공원 치유의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치유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내 몸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이제 맨발 숲길이에요. 저희가 사색 숲길이라고 하는데 맨발 숲길로 걸어서 한번 가실 거예요. 이쪽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양말은 신발 속에 넣으시고 여러분은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내 발바닥이 느끼는 촉감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발과 한번 먼저 만나보는 맨발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맨발 걷기의 장점은 그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키면서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온통 나의 신경은 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모조리 단순해지는 거죠. 그것을 걷기 명상이라고 합니다. 저 가지 끝에 있는 솔잎에게서 오는 신선한 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내가 됩니다. 잣나무와 여러분은 서로 호흡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숲에서 체조하고 놀았던 부분은 어른이라는 틀에 갇혀서 내 안의 감정들에 솔직하지 못한 부분을 나도 모르게 해소하고 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노신 이 숲이 피톤치드 숲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체조하고 그러셨던 것 같지만 사실은 피톤치드 샤워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나무에 한번 서서 자, 이 나무의 향기를 한번씩 맡아보실게요. 자, 숲길을 가실 때 그냥 걷지 않고 이런 향기를 맡으시면서 걸으시면 굉장히 우리 몸이 좋아합니다. 약간 향긋한 냄새. 향긋한 냄새. 맡아보세요. 네, 올라가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길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 저쪽에서 새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새소리 예쁘죠? 여긴 햇빛 이완숲이에요. 우리 많이 걸었죠? 잠깐 여기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 숲은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오늘 기다리던 숲입니다.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나뭇잎 색깔이 짙고 옅고 다르죠.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 이 나무들처럼 다 다른 개성을 가진 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은 이 숲에서 음이온이 가장 많은 숲이에요. 음이온. 자, 지금부터 호흡을 한번 팔을 벌려서 저 폭포를 보시면서 후 하고 내쉬고 들이쉬고. 음이온은 우리 몸에 피를 중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숲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내 몸 안에서는 음이온으로 인해서 피의 중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나무 숲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보이는 숲이 전나무 숲이거든요. 이 눈베개로 주무세요. 네. 나무 유안숲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걸으면서 숲 치유를 받는 동안 몸의 체온이 올라가 있어요. 이 올라간 체온을 잠시 식히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나무 유안숲에서의 활동입니다. 온도를 한번 맞춰보세요. 발과 손이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발하고 이 손하고 깍지를 한번 떼보세요. 자, 오늘 맨발 걷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돌아오실 동안 우리 발이 열심히 걸었죠, 그쵸? 자, 여기다가 한마디 오늘 참 잘했어. 내 발에게 이야기할게.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마워. 고마워. 잡으시고 돌려주세요. 하나, 둘. 족욕은 발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오늘 치유가 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나를 예쁘게들 다 가꾸셨나요? 서로 한번 표정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예뻐지지 않으셨어요? 네,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다음에 또 뵈면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